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과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살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살나무는 주로 이제 이런 야산, 집 주변 야산이나 또 해발이 있고 해발 고도가 조금 높은 산에 군락을 이루고 자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집 뒷산인 뒷산 언덕인데요. 여기에도 몇 그루가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화살나무는 특이하게 이렇게 코르커질 날개가 가지의 네 방향으로 이렇게 돋아나 있습니다. 이 코르커질 달린 가지를 잘라서 말려가지고 이제 약용으로 사용하는데, 약명은 귀전우라 하고 맛은 쓰고 성질은 차가운 약초입니다. 주로 이제 화살나무도 혈액계통의 병에 많이 쓰는데, 혈액순환 촉진이라든가, 맞거나 높은 데서 떨어져서 다쳐서 몸속에 의열 덩어리가 뭉쳐 있을 때, 그때 그 의열을 또 혈액을 순환 시기는, 촉진 시기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자분들 물량이 원활하지 않을 때또 산후복통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발이 저리고 아픈 증상, 또 타박상, 류마티스, 관절염 등에도 약으로 쓰고요.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암, 항암 성분이 많이 있는 걸로 판명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암 치료제로 사용하는 그런 약나무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위암이라든가 식도암에 아주 효과가 뛰어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인슐린 분비 촉진 기능이 있는데, 그래서 당뇨 질환 환자들이 이 화살나무 가지를 잘라서 달여 먹으면은 당뇨 질환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대추나무 같은 이런 가시에 찔리면은 상당히 괴롭습니다. 손에 박힌 가시가 잘 빠지지도 않고, 나중에 곪아서 고름이 생기고 그렇게 되죠. 그럴 때, 가시가 잘안 빠질 때, 요 코르크질을 태워서, 태운 젤을 가시가 박힌 부위에 발라두면은, 가시가 저절로 빠져나오는 그런 효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새로 돋아나는 이 순을 혼잎 또는 횟잎나물이라고 해서, 옛날 우리 선조들은 쌀에다 섞어서 밥도, 나물밥도 해 먹고, 또 데쳐서 무쳐서 먹기도 하고, 또 장아찌나 김치를 담그기도 했다고 합니다. 요 순을 이렇게 부드러운 요 정도 순을 따가지고 섞어서, 녹차 듣듯이 섞어서 차를 만드는 다음에, 차를 만들어 놓고 수시로 뜨거운 물에 우려서 차로 마시면은 뭐 당뇨라든가 항암이라든가 그또 산후복통이라든가 손발이 저리고 시리고 차고 한데, 그런데
아주 효능이 좋은 그런 약 나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살나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